오늘은 회전 바베큐 꼬치구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고기는 삼겹살 국산 돼지입니다. 먼저 삼겹살을 꼬치에 꽂기 좋게 이렇게 얇게 썰어서 여섯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얀 솔트로 먼저 밑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소금을 뿌리고 다음은 통후추를 갈아서 후추 밑간을 하겠습니다. 밑간을 한 삼겹살을 꼬치에다가 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겹살을 꼬치에다가 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6개의 꼬치를 회전 바베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회전 바베큐 기계에 가져가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숯불 회전 바베큐 기계를 지금 꼬치구이를 위해서 이렇게 6개를 구웠고요. 삼겹살이 회전이 되면서 아주 잘 노릇노릇하게 기름이 빠지고 익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이제 양쪽에서 측면에서 이제 숯불이 불을 쐬고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자, 이제 삼겹살 회전 바베큐가 다 익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겹살 회전 바베큐가 노릇노릇하게 바짝 구워져서 맛있는 모습으로 되었고요. 기름기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싹 빠졌습니다. 자, 이제 삼겹살 참나무 훈제 회전 바베큐입니다. 회전 바베큐 안에 아까 참나무 칩을 좀 넣었기 때문에 참나무 향도 좀 배웠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한번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네요. 육즙이 살아서 이렇게 육즙이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아주 바삭바삭하게 됐죠? 속까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자, 바삭바삭한 맛이 납니다. 오늘은 참나무, 삼겹살, 그리고 회전 바베큐를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